야, 이거 기가 막힐 또 소리를 또 탁현미씨가 했네요. 아, 이 문통이 저 뭐야 2조짜리 그 미사일 발사 현장에 가가지고 한마디 했잖아요. 한마디 하는데 뒤에 그 병풍처럼 과학자들을 쫙 귀에 둘러 싸놓고 그 연설을 했어요. 그걸 가지고 또 한마디 했더니 이 양반이 하는 얘기가, 아니,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나하고 사진 찍느냐. 문재인 대통령하고 사진 찍히는 것 자체가,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영광이다, 이건.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. 응?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이거는 뭐냐면은, 김정은이 1호 행사하고 맞먹는 급이죠, 이건. 김정은이 어디 현지 지도 가면은 쭉 따라다니다가 나중에 그 커다란 사진 하나 찍지 않습니까? 김정은이 가운데 하나 딱 박아놓고 새까맣게 해서 보이지도 않게 몇천 명씩, 몇백 명씩. 그런 발언하고 똑같은 거예요. 그런 발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, 이 탁현민이라는 사람이. 그러면 탁현민이라는 사람의 머리에 문재인은 누구냐? 김정은이 같은 최고의 존엄이다 이거지. 그러면 KBS 방송국에서 조선중앙텔레비전에 있는 이춘희 아나운서를 스카우트 해갖고 와야 돼요. 그래가지고 9시 땡 치면은 거기서 하듯이 위대한 태양, 최고 존엄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고흥 나로도 미사일 발사 현장을 현지지도 하셨습니다. 현지지도 현장에는 과학자 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 그리고 비서관 탁현민 씨가 같이 참관을 했습니다. 이런 거 아니에요. 참, 별 거지 같은 소리를 다 하고 있네. 뭐 아무나 사진 안 찍어? 누가 찍어주긴 한데, 같이 찍이는 게 영광이요? 거기 영광인 사람이 몇 명이나 물어봐, 그러면. 거기 참석한 사람 중에서. 진짜, 아우, 거지 핫바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. 이런 사람한테 진짜 국민 세금으로 돈 주는 게 아깝습니다. 아까워. 차라리 지나가는 거지한테 돈 주는 게 낫지. 참. 최고 존엄. 1호 행사야? 대한민국에 1호 행사 생겼어. 그러면 KBS에도 이춘희급 아나운서 하나 넣어야 돼. 뭐라는 줄 알아요? 아유, 씨. 지나간 사람 그러네. 아저씨! 대관에서 피나요!